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비브랜드 아보카도 빈으로 인사를 올리고 있는 쇼호스트 혁디 권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음성과 영상 잘 확인되는지 다시 한 번만 체크하고 여러분께 제대로 다시 한번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제 잘생긴 얼굴 잘 보이나요, 여러분? 네. 보이나요? 안녕하세요. 자, 벌써 이제 2022년이 다 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날 초점을 못 잡니, 친구야? 좋아요. 잘 잡힌 것 같으니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2022년이 벌써 다 가버렸습니다. 12월도요,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고요. 23년 계획을 이제 막 세우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23년에는 나는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살을 빼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직장을 옮기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올해는 뭐 영어 공부를 해야지, 올해는 또 뭘 달성을 해야지 하는 그런 계획을 짜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저는요,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정말 그루밍 남으로 다시 재탄생하는 게 그 계획 중 하나입니다. 바로 좀 나 자신을 조금 더 깔끔하게 다잡고 좀 꾸미고 나를 사랑하는 게 바로 전 23년에 제일 첫 번째 목표예요. 좀 더 예쁜 남자로서 이렇게 재탄생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뭐 예쁘게 꾸미고 화장도 할 수 있고 멋진 옷을 입을 수도 있지만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바로 네. 이 내 몸을 깔끔하게 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안부터 이 샤워 그리고 머리 감는 거 그리고 뭐 털이라든지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까지 정말 깔끔하게 내 몸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챙기다 보면은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가꿔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비브랜드 아보카도 비누예요. 오늘 저렴하게 특가로 또 보내드리고 있고 언니 한겨울에 비누여 호스트님이라고 얼레 하고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제가 비누를 가져왔는지 이렇게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비누 하면은 사실 정말 뽀드득뽀드득하게 잘 씻어지겠구나라는 이 느낌은 들지만은 아무래도 좀 너무 뽀드득뽀드득하다 보면은 아시죠? 건조하잖아요. 겨울이고 추우니까 건조해서 피부가 막 푸석푸석해지고 막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하지만 저희 비브랜드의 아보카도 비누는 살짝 달라요. 왜냐 아보카도 오일 성분, 뭐 포도씨 오일 성분 등등 다양한 천연 오일 성분이 이렇게 쏙쏙쏙 들어가 있어요. 그 오일 성분들이 우리 피부에 이런 수분기를 이렇게 지켜주고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검증도 받은 제품이에요. 뭐 10가지 이상의 피부에 안 좋은 그런 걱정 성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걱정 성분 불검출 시험도 완료를 받은 제품이고요. 게다가 피부 자극 테스트. 내 피부에 얼마나 자극이 되는지 이 퍼석퍼석하지는 않아질지 건조해지는 않아질지 그런 자극 테스트까지 모두 다 거쳐서 완료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브랜드 아보카도 비누를요. 집에다가 놔두고 피부에 양보를 해요. 얼굴에 양보하고요. 면도할 때도 사용을 하고요. 머리 감을 때 사용하고요. 제 몸을 씻을 때까지, 샤워할 때까지 진짜 올인원으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저희 비브랜드에서 이렇게 올인원으로 몸에 있는 이 화장품 같은 이런 꾸며져 있는 것까지 지워버리고 그와 동시에 세안까지 씻는 것까지 한 번에 하실 수 있도록 일부러 자극이 덜한 그런 제품으로 만들었고요. 좋은 성분들을 꽉꽉 채워놨어요. 그래야 온몸에다가 양보를 하시죠. 그런데 슬로건을 걸고 만든 게 바로 이 비브랜드의 아보카도 비누입니다, 여러분. 우후! 그런데 오늘도 딱 30분의 시간 동안 저렴하게 여러분께 판매를 드릴 예정이라는 거 다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비브랜드 아보카도 비누 그러면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격 세안 방송입니다. 제가 지금 잠시 후에 이제 외출할 예정인데요. 이 외출을 하기 전에 실제로 제가 이 아보카도 비누를 사용을 해가지고 세안하는 모습 그리고 세안을 했을 때 그
저의 이 피부 광택의 변화를 한번 네 확인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쵸? 저 진짜 이 내추럴하게 잠잘 때 입는 진짜 이 속옷만 입고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본격 세안 방송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 또 세안을 하기에 앞서서 살짝 자극적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이 화장을 할 겁니다. 화장을 하고요. 그게 지워지면서 피부에 한 번에 같이 양보되는 모습까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첫 번째 화장에 해줄 거는요. 파우치를 또 챙겨놨어요. 파우치에 있는, 네. 어머, 이게 뭘까요? 아시는 분은 다들 아시죠? 바로바로. 바로바로 저희 눈썹입니다. 눈썹을 그려볼 거예요. 눈썹을 그리고 얼마나 제 얼굴이 바뀌는지 그리고 눈썹이 얼마나 잘 지워지는지 게다가 눈썹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립도 있습니다. 어머 이거 그냥 립이 아니라 틴트네요. 틴트라 함은 입술에 진짜 발색 착색이 엄청나게 착 붙어버리잖아요. 게다가 제 동생이 아끼는 명품 틴트예요. 이 명품 틴트를 어디에다 바르냐? 아낌없이 얼굴에다 바를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잘 지워지는지 클렌징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실 거예요. 그리고 클렌징뿐만이 아니라 저희 비브랜드 아보카도 비누는요, 여러분. 다 좋습니다. 거품도 잘 나고요. 이 거품 잘 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향기도 좋아요. 향기도 좋은데다가 오, 이 클렌징 능력에 뭐 저자극까지. 전 이렇게 네 가지 로만으로도 비누를 사용하실 이유가 오,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클렌징 뭐 오일 쓰시고 티슈 쓰시고 따로 또 세안할 필요 없으십니다. 이제 알게만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의 이 피부 지금 제 어떤 상태인지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조명을 조금 가까이 놔볼게요. 아시죠, 여러분? 다들 메이크업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조명 딱 거울에 조명 딱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좋아요. 자, 여기다 보이시죠? 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생 틴트를 갖다가 이 명품 틴트를 갖다가 발색 착색 향까지 엄청 나잖아요. 눈두덩이 아래에다가 이렇게 마치 붉은 악마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동생아 미안해 이런 네, 고급 틴트를 와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 거예요 스님 하시는데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거기에다가 자, 눈썹을 네 그려보겠어요.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제가 눈썹을 항상 이렇게 위에다가 하나 더 그려요. 근데 여러분 이 눈썹이 그냥 감쪽같이 지워집니다. 자 여기에다가도 하나 눈썹을 더 이래보고요. 아 어때요? 제가 무슨 인디언 추장이 된 것처럼 진짜 이 위장 크림 바른 것처럼 군인처럼 뭔가 어머 이런 게 한 개씩 추가가 되었네요. 그래서 비브랜드 아보카도 비누를 이용해서 제가 한번 지워보고 세안 클렌징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얼마나 비누 거품이 잘 나느냐 보여드릴 텐데 제가 샤워 타월을 가져왔어요. 샤워 타월에 물을 충분히 묻혀주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네, 이 비브랜드 아보카도 비누 이제 한 절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지금 두 달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꽤나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일단은 향 한번 이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는데요. 정말 이 화이트 플로럴 계열의 향이라고 해요. 제가 또 이제 향수 공방을 운영을 했어가지고 조향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 냄새에 대해서 살짝 더 민감한 그런 스타일인데요. 이 꽃의 향기가 하나의 꽃의 향기만이 아닌 여러 가지 꽃의 향기가 섞인 걸 부케 플로럴 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꽃의 향이 촥 섞여가지고 이 순백의 그런 하얀 톤의 그 흰 비누 향에다가 꽃의 향기가 촥 들어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향이 엄청 진해요, 여러분. 비누 자체의 향을 맡았을 때. 하지만 또 이렇게 거품을 내주면서 향이 조금 은은하게 네, 이렇게 희석이 되게 되고요. 마치 진짜 우리 비누 냄새, 살 냄새라고 하잖아요. 그 냄새를 딱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비누를 어느 정도 사용해서 지금 가까이서 보시면 갈라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갈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품이 엄청나게 잘 난다는 거.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좀 비누의 수명이 어느 정도 해서 거품이 안 날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비브랜드 아보카도 비누는 거품이 정말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쓱쓱쓱쓱 문질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안 문질렀죠? 쓱쓱쓱쓱. 자, 적당히 이렇게 문질러 줬는데 벌써부터 쫀쫀한 거품들이 쫙쫙쫙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와, 벌써 이렇게 거품이. 아니, 진짜 쫀득쫀득해요, 거품이. 이거 보세요. 저 이걸로 샤워도 하고, 심지어 면도도 한다니까요. 제가 면도하는 것까지 싹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 이쪽 볼따구부터 한번, 자, 문질러서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쫙 했을 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한쪽 면씩 닦는 걸 보여드려야겠다. 제가 항상 양쪽을 닦느라, 이렇게 화면을 못 보면서 방송을 했었어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머! 이게 잠깐 조금 문질러 줬는데, 벌써 다 지워진 거 보이시죠, 여러분? 난리 났어. 이거 봐요. 없는 것처럼, 뽀송뽀송하게. 그냥 한쪽, 또 세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아니, 생각보다 더 잘 지워지네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와. 벌써 끝나서 The End. 그러면서 지금 촉촉한 보습 효과 플러스 이 깔끔한 클렌징 효과. 이제 지금 제 볼따구가 사실 여러분 손으로 살짝 닦을게요. 제 볼이, 오른쪽 볼이. 어머! 깔끔하게 지워진 것도 모자라서 지금. 와, 이렇게 광택이 다르죠? 그리고 저자극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피부 자극 수치라는 게 있습니다. 0에 가까울수록 자극이 덜하다라는 뜻인데요. 그 수치가 0.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보습력도 좋고 촉촉한 느낌에다가 퍼석퍼석 갈라지는 느낌이 안 드는구나,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들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 한쪽을 마저 지우기 전에 제가 면도 크림 대신에 진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쫀쫀한 거품이 쫙 나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화이트 플로럴, 부케 플로럴의 향이 은은하게 납니다. 물론 아무리 쫀쫀해도 쉐이빙 폼처럼 그렇게 쫀쫀한 거품이 나오진 않는데요. 거의 준하는 거품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 면도까지 아무드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슉슉슉. 우와, 사각사각 갈리는 소리 들리실지 모르겠네요. 아니, 누가 비누 거품으로 면도까지 해요, 진짜. 아니, 군인이세요? 군필자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비누 거품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비누 거품으로 내 얼굴부터 몸부터, 이야, 진짜 구석구석 다 씻어야 되는 이 서름. 겨울에도 비누로 씻어야 돼요. 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네, 이제 뭐 사제, 사제라 그러죠, 군인들은. 사제 이제 폼 클렌징이라든지 뭐 바디워시 이런 걸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코스염동 긁어볼게요. 부드럽게 지금, 네, 거품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잘 밀리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러웠던 군인분들 다 느끼실 거고, 우리 내 남자친구가, 그럼 혹은 내 아들이, 가족이, 지금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데, 그냥 일반 비누를 사용하는 게 좀 보기 안 좋다 하시면요, 고급 비누. 비누는 또, 이런 클렌징 폼이라든지, 쉐이빙 폼, 이런 거 사용하는 건 눈치가 보입니다, 솔직히. 이 짬이 별로 안 됐을 때요. 그래서 비누를 사용하게 되는데, 사제 비누 중에서 좀 좋은 비누를 좀 이렇게 주고 싶다, 눈치 안 보이게. 그러시다면은 또 비브랜드 아보카도 비누가 저는 딱, 아, 제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수염까지 미는 거 보여드렸어요. 제가 진짜 실제로 지금 외출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세안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비브랜드 아보카도 비누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지금 화장품 지워주고 있죠? 볼에다가 틴트를 발랐어요. 틴트에다가 눈썹 새로 그린 것까지 비누 거품으로 지워진다는 거. 비누 거품으로 지워지는데 모자라서 보습력까지. 왜냐? 아보카도 오일 및 포도씨 오일 등등 다양한 천연 오일 재료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떠세요? 지금 제가 또 지우는 거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 뭐야? 아니, 비누 거품으로 문질렀는데 이렇게 당기는 느낌도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본격 세안 방송이에요. 그리고 이런 겨울 날씨에 사실 누가 비누를 써요? 그리고 겨울이 아니어도 여름이어도 비누를 쓰시는 분들은 잘 없으세요. 왜냐? 얼굴에다가 비누를 양보하면요, 바로 세정력은 정말 강력하지만
뽀득뽀득한 그 피부의 그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비누로 세수하고 손발 씻으시는 분들이라도 머리까지는 잘 안 감으십니다. 왜냐면 비누로 머리 감잖아요? 진짜 이 빛이 걸려요, 막. 아시죠? 빗는데 걸리고, 막 머리 말릴 때도 조금 걸리고, 막 좀 퍼석퍼석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잖아요. 네. 감사라님! 반갑습니다. 어우, 이 시간에 또 이렇게 방송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 비브랜드 아보카도 비누와 함께하고 있고요. 일명 고급 비누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일명 촉촉 비누. 보습력이라든지 그리고 이 자극을 최소한으로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피부 자극 테스트의 이 점수 자체가 0.02점으로 0점에 거의 가까운. 그러면은 수치적으로 정말 보장이 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사용을 해봤을 때도 거품이 생각보다 거품도 생각보다 되게 잘 나고 자극도 생각보다 엄청 적네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바로 비브랜드 아보카도 비누. 오늘요 28,000원에 한 박스 4팩 드리고 있지만은 이 시간에만 1시 30분까지 30분 지금 이제 14분 정도 남았네요. 그 시간 안에 구매를 하셨을 때 여러분들께 얼마에 드리느냐 15,000원에 이 한 박스 4팩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들어와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저 이제 세안 마쳤어요. 어떨까요? 촉촉촉촉. 어우 좋아. 그래서 사실 비누를 놓고 손발을 이렇게 닦는 분들은 있으셔요. 하지만 얼굴까지 양보하시는 분들은 잘 없다. 왜냐하면은 이 얼굴에다가 양보를 하셨을 때 되게 퍼석퍼석해지고 건조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 때문에 비누는 당연히 사용하지 않는 거라는 그런 아무래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브랜드 아보카도 비누는 그런 선입견에서 살짝 벗어난 비누라는 거. 왜냐? 아보카도 오일 성분, 포도씨의 오일 성분 등등 다양한 오일 성분들이 천연 성분들로 쏙쏙쏙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께서 사용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검증을 받은 제품이다. 왜냐? 저희 지금 제가 이 그립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 있지만요. 뿐만이 아닙니다. 되게 대형 이런 홈쇼핑 회사에서도 몇 번이나 이제 많이 판매가 된 그런 제품입니다. 브레이크스루님 반갑습니다. 뭔가 이렇게 슈! 네.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네. 멋진. 제 방송을 브레이크스루 하고 뚫고 들어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런 많은 분들이 사용해서 이미 검증이 되었다고도 하지만요. 수치적으로도 검증이 되어 있는 비누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수치라 함은 바로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요. 자극 수치가 아주 적습니다. 저자극. 0.02, 거의 0에 가까운 자극 수치. 그래서 비누를 사용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뭔가 당김이라든지 뭔가 퍼석퍼석함 같은 게 거의 최소화되어 있다. 거의 뭐 그냥 사실 클렌징품만 써도 여러분 겨울에는요 피부가 당긴다는 느낌 받아보실 수 있잖아요. 저는요 진짜 이 관리를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겨울만 되면은 이제 막 괜히 피부가 일어나고 하니까 신경 써주는 편인데 그런 저처럼 수더분하게 관리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도요 비브랜드 비누를 썼을 때 방금 전에 제가 세안하는 거 보여드렸죠. 자 눈썹이랑 막 입술 막 그렸던 거 다 지워지는 거 확인하셨죠. 클렌징 세정 능력 좋아요. 세정 능력 좋은데다가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한 제품이어서 제 피부에 발랐을 때 이렇게 씻었을 때 지금 뽀송뽀송하고요 당김이 없습니다. 진짜 제가 조금 이따가 외출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외출을 하기 전에 누가 비누로 이렇게 씻어요? 안 씻어요. 세수하고 나서 저 지금 뭐 로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발랐어요. 근데 당김 이런 거 없습니다. 진짜 촉촉하고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도 가격이 저는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래도 저렴하게 드리려고 지금 한 박스 4팩에 네, 15,000원으로 이렇게 가격을 거의 50% 낮췄습니다. 낮춘 가격이어도요. 비누 한 개 이만큼이나 해? 라고 살짝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에 저는 충분히 엄청난 혜자스러운 가성비템이라고 저는 네, 딱 말씀드릴게요. 그도 그럴게 제가 이거 비브랜드 아보카도 비누 저희 집 화장실에다 딱 놔뒀는데요. 어머니 아버지 쓰시고 동생 쓰십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직접 쓰시다가 좋아가지고 숙소에 놓으려고 따로 구매도 내돈내돈 하셨어요. 제가 제가 그냥 샘플 하나 더 받아드릴게요 했는데 그냥 써보시더니 일단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 아버지께서도 대한민국의 이 그냥 상남자 스타일 남성분이십니다. 세수할 때도요 소리를 이렇게 소리 내면서 하시는 분이고 아직까지도 비누를 쓰시는 걸 굉장히 선호를 하시는데요.
일단 제일 마음에 들었다 하시는 부분이 거품이 너무 잘 난다는 거예요. 거품 잘 나는 거 진짜 거품이 잘 나야지 내가 뭔가 씻은 느낌이 들고 뽀득뽀득한 그렇게 제대로 세정한 그런 느낌, 세안한 느낌이 드는데 우리 아버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당연히 더 그런 걸 중요하시죠. 그리고 손발 나갔다 외출했다가 들어와서 씻을 때도 잠깐 이렇게 귀찮잖아요. 근데 손발은 이제 무조건 다들 씻으시잖아요. 막 씻을 때 비누 거품이 좀 안 난다? 그러면은 씻은 느낌 안 들고 괜히 이제 그 누르면 나오는 그 거품 비누, 물비누 그걸로 이제 하게 되시거든요. 간편하니까. 왜냐? 거품이 많이 나니까. 근데 비브랜드 아보카도 비누는 정말 거품도 촤악 많이 난다 이렇게 네,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2023년에 새롭게 태어나자님 반갑습니다. 자, 2022년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혹시 2023년 계획 어떻게 잘 짜고 계신가요? 2023년에 이 목표 혹시 계획을 하셨는지 모르겠고 2022년을 이제 저희 정리하는 시간이잖아요. 22년도에는 내가 얼만큼 이렇게 잘 살았는지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22년에 점수를 매긴다면은 10점 만점에 7점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말에 이제 연말 모임 같은 거 나갈 때마다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몇 점 만점에 몇 점이야? 하고 물어봅니다.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되게 다양해요. 내가 원래 이제 점수를 후하게 주지 않고 평균적으로 주시는 분들은 뭐 이제 특별한 사건이 있으면은 높은 점수를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평소에도 살짝 이렇게 나 뭔가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우울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막 2점 3점까지도 주시는 거 봤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든 올해 점수는 정해졌잖아요. 이제 네,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나의 점수는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에는 그 점수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내가 스스로 매길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처음 선택을 한 게 내년에는 내 꾸밈, 뭔가 나를 좀 더 가꾸자, 나에 대한 그루밍을 조금 더 신경을 써보자 라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외모적으로도 그리고 심적으로도 조금 더 발달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엔 조금 더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멋진 사람이 네 이런 몸을 가꾸는 것부터 이제 아까 보셨죠? 제가 아보카도 비누로 이렇게 세안하는 거 보셨죠? 내 피부도 조금씩 피부 좋다고 해가지고 괜히 이렇게 소위 일명 네 자신감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안 좋게 말하면 나댄다라는 표현을 하고 내가 좋을수록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게 피부기도 하고요. 다른 것들도 그래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고 자신감이 있는 거라면 신경을 안 쓰게 되는데 신경을 안 쓰면 안 쓰면 안 쓸수록 여러분 아시죠? 점점점 갑자기 훅 가버립니다. 사람이 이제 세월이 가면서 갑자기 내가 진짜 운동 안 하는 정말 자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운동을 잘한다고 안 하다 보면요 못하게 되고요. 공부도 그래요. 머리도 퇴화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짜 자신감 있어 난 아직 여전해 하면서 좀 소홀해지게 된다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단계가 낮아지게 되고요. 평소에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또 퀀텀 점프라고 하죠. 갑자기 확 뛰어오른 내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23년도에는 확 뛰어오른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꾸준히 내 자신을 가꾸거나 뭔가 목표를 설정하시고 열심히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7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제가 세안만 했잖아요. 머리 감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비누로 머리를 감는다고 효수님? 이따가 뭐 외출이 있다면서요? 소개팅 있으시다면서요? 아니요, 저는 그래도 비브랜드 머리요. 이 아보카도 비누로 머리를 감습니다. 왜냐? 피부 자극 테스트 수치가 0.02예요. 거의 자극을 받지 않는 아주 부드럽고 당김 없는 네, 비누고요. 그래서 머리를 감고 나서 제가 이렇게 빗으로 빗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빗이 지금 제가 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걸리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거를 비누로 감으면 당연히 더 걸리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더 퍼석퍼석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비브랜드 아보카도 비누는 다릅니다. 왜냐? 진짜 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고 좋은 성분들, 천연 성분들로 다 넣어놨어요. 뭐 예를 들어서 포도씨 오일, 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아보카도 그림 보이시죠? 아보카도 오일이라든지 다양한 오일들, 코코넛 야자 오일, 뭐 살구씨 오일, 피마자씨 오일 등등 저한테는 진짜 좀
생소한 그런 이름을 가진 오일까지 쏙쏙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드럽게 보습력을 이렇게 강화시켜 주었어요. 향기도 너무 좋습니다. 이 비누향에다가 다양한 꽃향기가 들어있는 화이트 플로럴 계열, 부케 플로럴 계열의 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거침없이 머리를 한번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제가 항상 보여드려요. 진짜 비누가 얼마나 좋은지, 비누로 머리까지 감고 진짜 세안하시고 다 그러시는 분 겨울에는 사실 많이 없으시잖아요. 우와, 호스틴님 진짜 살신 성인이네요. 근데 제가요 좀 수더분한 남자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직접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비누 거품 잘 나는 거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싹싹싹 잠깐 이렇게 쓱쓱쓱 했는데요, 벌써 거품이, 우와, 거품 쫀쫀하게 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앞머리 쪽에도 조금 더 발라서 머리를 감아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슉슉슉슉. 비누로 머리를 감을 때, 오, 부드럽지 않고 퍼석퍼석하고 당길 거라는 그런 생각 버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다양한 천연, 네, 오일 성분이 들어가 있는 비브랜드 아보카도 비누고요. 자, 피부 자극 테스트 통과를 해서 자극지수가 0에 가까운 0.02, 겨울에 사용하셔도 당김을 거의 느껴보실 수 없는 비누 하나로 클렌징부터 세안, 그리고 머리 감는 것까지, 게다가 몸을 씻는 것까지, 손발까지 모두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게 바로 네, 비브랜드 아보카도 비누예요. 자, 이렇게 비누 거품이 쫀쫀해서 짠!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한번 헹궈줘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항상 여러분과 방송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직접 세안하는 방송은 또 잘 못 보실 거예요. 귀한 광경입니다. 남의 집 귀한 아들이 머리 감는 모습을 내가 이렇게 방송으로 보게 될 줄이야. 정말 방송이라는 게요, 이 인터넷이라는 게 신기하죠? 조금 편해졌죠? 방구석에서 세상 반대편도 볼 수 있고 신기한 일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게 바로 인터넷이잖아요? 네. 그리고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씻는 거 보시고 어떤가요? 진짜, 아니 물론 제가 직접 씻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품이라서 그런 거다? 아닙니다. 진짜 비누인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감을 수 있을 정도로, 내 세안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요. 그렇다고 해서 세정력이 약하느냐? 아니죠. 아까 제가 틴트 얼굴에다 발랐는데 지워지는 거 확인시켜드렸죠. 게다가 명품 틴트였습니다, 그거 진짜. 없어서 못 쓰는 착색, 발색 다 엄청 좋은 그런 틴트인데 감쪽같이 지워져 버렸잖아요. 손으로만 문질렀는데도. 그리고 머리를 감아줬을 때도 지금 제가 이렇게 수건으로 간단히 털고 보여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빠지는 머리, M자라든지 원형 탈모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더욱 비누로 머리 감는 거는 이제 지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보이시죠? 아이고, 물이 묻었네? 보이시죠? 빗질 쑥쑥쑥쑥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와, 아니 비누로 감았는데 이렇다고요, 호스트님? 쑥쑥쑥 빠지는 거 보이시죠? 어떠세요? 이렇게 비브랜드 아보카도 비누가 성능이 좋고요. 성능이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부드럽고 피부 당김이 덜합니다. 왜냐?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해서 자극 수치 0.02, 0에 가까운 수치. 게다가 비누 거품 엄청나게 잘 나는 거 아까 확인시켜드렸죠? 네, 확인시켜드린 데다가 향기도 좋습니다. 화이트 플로럴, 부케 플로럴에 정말 강한 꽃의 향기가 언박싱을 했을 때 딱 제 코를 이렇게 간지럽히는데요. 실제로 내가 머리를 감거나 이렇게 세안을 하게 되었을 때는, 거품화가 되었을 때는 향기가 훨씬 은은하게 나는 듯 안 나는 듯, 샤워코롱이라고 하죠. 바디미스트라고 하죠. 그런 향기를 내 은은한 비누의 향으로 내 살냄새로 이렇게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원래는 28,000원에 저희 한 박스 4팩 판매를 하고 있지만은 이번 시간 안에 저희가 15,000원으로 판매를 하는 시간이었고요. 지금 1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관심 있으시다면은, 고민 중이시라면은 얼른 고민 마치시고 방송 끝나면요 바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때문에 얼른 네, 들어오셔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가져가신 분들은요, 계속 가져가시게 돼요. 그거 진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재구매를 하는 네, 비율이 엄청나게 높고 후기도 한번 찾아보세요. 후기는 제가 자신있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사용하신 분들 다 정말 좋아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포인트는요, 진짜 빼놓지 않고 들으실 거예요. 첫 번째, 거품 잘 난다. 두 번째, 잘 지워진다. 세 번째, 피부 당김 없다. 네 번째, 향기 좋다. 이렇게 정말 4위일체, 4총사가 한... 비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비누여도 걱정 없이 내 얼굴부터 머리 감는 것부터 면도하는 면도 크림 대신으로부터 오 진짜 손발 씻고 몸 씻는 것까지 다 사용할 수 있겠구나. 정말 대박이구나. 게다가 근데 네 팩에 저렴하게 15,000원으로 평소보다 훨씬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네, 그런 기회 드렸고요. 아 이제 방송 시간에 제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다음에는 또 이제 다음 해 내년이죠. 네 내년에 이렇게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저희 셀럽 이사칠 팔로우를 해주시고 다양한 저희 이 아이템들로 항상 이렇게 찾아뵙고 있으니까 그때그때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본격 새한방송 함께했던 쇼호스트 혁디 권혁준이었고요. 여러분 올해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